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지지에서의 삼충살, 특히 일지 배우자 자리에서의 삼충살,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삼자, 삼충. 자, 삼충살은 극한 대립과 갈등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지가 상충일 때, 예를 들면 정묘다. 정묘 일주인데 태어난 시가 유시다 이렇게 했을 때 묘유상충이라는 거죠. 배우자 자리에서 상충, 묘유상충이다. 갑신이다. 갑신인데 임, 태어난 시간이 임시다 했을 때 인신 상충을 하죠. 이렇게 상충이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서 상충을 서로 극한다는 거죠. 뭔가 깨고 흔들어 놓으니까 천간에는 일간 자체가 불안정하겠죠. 예를요, 충을 하니까 배우자 자리를 극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흔들리니까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겠죠. 지지를 충하면 천간은 자동적으로 흔들립니다. 지지가 충을 하면 천간은 알아눕다, 이런 알아눕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묘유상충이 있고, 이게 인신상충이 있다. 예를 들면 이건 남자가, 여기는 여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자가. 상충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났는데, 결혼을 그럼 하지 말아야 하냐? 아니지요.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살아야죠. 상충살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충살이 있을 때 어느 시기에 그래도 혼례를 치르는 게 좋냐? 당연히 합이 들을 때 하라 그러죠. 합이 들을 때, 합해질 때. 왜 합할 때 하라고 그러냐? 내가 합할 때 충이. 충이 해소가 되니까 그렇지, 해소. 그러니까 해소가 되니까 이때 합이 될 때 혼례를 치르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야 그래도 이 시기에 혼례를 치를 때 하늘에게, 땅에게 합을 통해서 충 자체를 조정을 해놓으니까 좋다 해서 명리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명입니다. 여자에게 만약에 있어서 당연히 수가 수의 관계는 임과 계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관성이죠. 이게 남자인데 정묘 이렇게 딱 유시에 태어났다면 어느 시기에 그러면 이렇게 묘유 상충하게 될 때는 배우자 자리와 시가 상충할 때 어느 시기에 혼례를 치르는 게 좋냐? 그러면 해년이겠죠. 해년. 해년. 해월이겠죠. 해월. 해월이면 11월달이겠죠. 양 11월달 양력. 이렇게 해월에 왜 혼례를 치르냐 이렇게 보면 해가 묘유상충한데 해묘 이렇게 합을 하죠. 해묘합. 해묘미 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묘유상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합하는 일하고 충하는 것을 망각한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해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왜 해냐? 예를 들면 진도 필요하고 진도 괜찮고 진유합하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양미자가 돌아도 묘미 합이 돼서 괜찮은데 왜 굳이 돼지 해자를 선택을 하느냐? 합 중에서 해는 오행상수 정화에서는 관의 관계인가 배우자겠죠. 배우자인데 정이 해는 천을 귀인도 해당이 되지만은 남자 배우자가 이 사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진과 모의 미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데 해가 들어오면서 해면의 합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좋은 해수가 기운이 해가 들어와서 합을 하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일거 양득이다 이렇게 보겠죠. 합 중에서 가장 좋은 합이 그러니까
이런 해나 이런 달에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태생이 남자 소개를 받았다. 10월달에 갈까요? 술달에 갈까요? 자달에 갈까요? 물어볼 때 이왕이면 해월에 가라. 그 사람이 괜찮다면은 해월에 만나라 이걸 얘기죠. 상대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소개팅이 돌았다 그러면 해월에 만나도록 해봐라 이걸 얘기. 그러면 굉장히 서로가 그날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는 갑신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러면 토가 우행상 토. 토가 아내를 상징해 주겠죠. 재성이니까. 그러면 인신상충을 할 때는 그러면 어느 시기가 좋냐 여기도 질문이 들겠죠. 남자라면 충이니까 당연히 합을 찾아야겠죠. 합 자체. 합. 그때 여기서 합은 돼지 해도 합이 되고 인에 합이 되고 합이 되니까 인신상충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도 해당이 되죠. 신진 합이 되니까 이때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 진이란 글자가 여기서 들어올 때 갑이 지는 편지에 해당이 되고 신자진 수국이 되고 인과도 인묘진의 기운을 자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합이 되고 여기하고도 합이 되니까 진이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용띠해 혹은 진월에 혼례를 치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이제 말이다. 오다 했을 때 인오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인오 합. 합을 하니까 인신상충하는 것을 제거를 시키는데 이 옷 속에 기토가 있다 이 말에 지장간에 그러면 이 갑목 자체가 얘를 굉장히 반겨줍니다. 그래서 진하고 오하고 누가 더 좋냐 그럴 때는 이 태어난 달이 겨울이고 춥고 냉할 때는 얘가 굉장히 좋고 화기가 많을 때는 진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혼례를 치를 때, 데이트를 할 때, 어느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게 좋은가, 충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혼례를 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 왜? 지푸라기로 잡아야 하는데 충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시기에 여기서 이 들어가서 혼례를 치는 것이 좋냐 그러면 이 둘이 충할 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글자가 들어올 때 괜찮다. 이것이 1순위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충이 있을 때는 합이 들어올 때 그 달에 그 연도에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개운법입니다. 개운법. 조금 내가 참고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충이 있을 때는 합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합이. 이게 이제 검증이겠죠. 검증을 해야겠죠. 이게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자, 그러면 혼례를 치는 사람들 혹시 묘유상충, 인신상충, 상충살이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이렇게 상충살이 있는 사람 어느 해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데이터가 나면 평생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살이 있을 때 고소에서는 이 합이 있을 때 충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냐 아니냐 검증을 해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바로 직업이니까 사주에서 이렇게 배우자전에 상충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해에 혼례를 치러지냐 이걸 보겠죠. 그래서 아하 빠박났구나 아하 괜찮았구나 이렇게 저희 머릿속에서 먼저 감을 잡죠. 설명하기 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이 너무 깊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 잘 맞아요. 이 글자를 주게 되면 옆에 있는 연월을 주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충이 있을 때 충이 있을 때는 이런 시기에 혼례를 치른 사람들이
무난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내지 않았잖아요. 저는 30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낸 거.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가장 충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또 이 반대로 그런 해는 천하 없어도 혼례를 치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충이 있을 때, 일지충이 있을 때 배우자 자리에 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어르신에게 혼례를 치르는 게 좋은가? 조금 전에 좀 합이 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더라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배우자들의 상충이 있을 때는 겁먹지 말고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상충이 있을 때는 이 상충을 제거를 시키는 해소를 시키는 시기에 그래도 혼례를 치러라. 모 연예인은 이런 부분에서 해, 해월, 해시 유명한 대한민국 유명한 여배우가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혼례를 치렀습니다. 돼지 해, 돼지 달, 돼지 시까지는 못 붙여요. 돼지 해까지, 돼지 그러니까 돼지 해와 돼지 달에서 혼례를 쳤는데 이미 그분이 60이 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배우. 그런데 어쨌든 잘 살아요. 그분 사주를 보면 사주에서는 분명히 혼자 살아라 이렇게 사주의 간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참 잘 받았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때로는 좋은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리, 상충살, 혼례, 결혼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